아프가니스탄에 문제가 생긴 지가 이제 한 1, 2주 지났죠. 네.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듣고 했는데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프가니스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로메나연구소면 유로는 유로, 그 우리가 아는 유로. 예. 네. 네. 메나는 저기서 중동 지역을 메나라고 합니까? Middle East and North Africa를 줄여서요. 아. MENA인데 우리말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중동 북아프리카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유로메나라고 썼어요. 유럽에서부터 중동까지 네. 대충 그게 붙어 있는 지역이네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그 서로의 그 교섭. 네. 네, 역사적으로 많이 부딪힌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전문이시네. 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물론 네.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관심 갔는데 조금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우리한테 왜 중요한데 이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의외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선 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모든 게 스탑이 되거든요. 네.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의외여가지고 저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방송국에다가. 왜 갑자기 이러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뭐라든가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게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탈출하다가. 탈출하다가. 네.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그렇게까지 탈출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그게 네.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아마 언론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물어봐요. 네. 왜 관심이냐?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 이슈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덮어버리는데 예를 들면 네. 탄핵 사태 났었을 때는 네. 중동에 많은 사건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인터뷰 나간 적이 없어요. 거의 네. 1년 동안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탈레반의 거의 맞먹는 수준이 솔레이마니 죽었었을 때. 슐레이만. 네, 솔레이마니가 미군 폭살했을 때요. 네. 그분이 이란. 예, 예. 이란의 무슨 군사 총사령관이죠. 예, 그렇죠. 혁명소비대 사령관. 예. 네. 그때가 엄청났었고요. 그 이후 그보다 더한 정도로 지금 탈레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군이 철수하고 바이든이 그걸 결정하고 뭐 그런 거하고 막 맞물려 가지고. 미국이 뭔가 중동 정책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막 맞물려서 더 그런 하고 것 같아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하여튼 미국이 뭔가 개입돼 있는 건 다 관심이에요. 관심거리야. 이게 그러니까 달러하고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하면은 미국의 움직임이 경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예. 주가도 훅 떨어지고요. 저도 잘 네.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집권을 했다까지는 알아요. 네. 더 좀 더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도 그 좀 딱 거기까지 알아요. 그렇게 왔다. 오케이.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물러나고 탈레반이 집권했다. 네. 여기까지 아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네. 네. 미국은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미국 아실 거고, 아프가니스탄 아실 거고, 그럼 탈레반이 집권했다니까. 탈레반부터 공부해 볼까요? 탈레반은 뭐 어떤 집단입니까? 탈레반은 일단 그 말 뜻은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뜻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신학생들.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거는 그 네.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슬람을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돈 많고 부유하고 엘리트 집안에서는 신학교 안 가죠. 가난한 사람들이 갑니다. 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숙식을 다 보장을 해요. 아. 예, 학교가 기숙학교예요. 예. 아프가니스탄의 기숙학교.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마드라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네, 그 네. 율법을 공부하는 우리나라로 쳐도 신학교. 그렇죠. 거기는 나라에서 운영합니까 그럼? 개인들이 운영하죠. 아 그런데 공동체들이 주로 숙식을 제공한다. 네, 주로 숙식을 사학이군요. 제공하고. 사학 우리 예전에. 그렇죠. 사학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천주교에서 소신학교가 대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학교 때부터 신학교 보내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연결된 게 마드라사고. 우리나라는 사립인데 그렇게 다. 공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학교는 우리나라는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민족사관고등학교 뭐 이러면 조금 싸게 하죠 비슷하네. 보통. 네.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내는 거죠. 네. 학교 운영을 위해서 신심으로 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 훗날의 종교 지도자를 기르고 그 사람들이 또 종교를 이끌어가고 그러한 네. 시스템으로 가는 학교들이 이제 마드라사라고 그러고요. 네. 그 마드라사 출신들이 바로 이 탈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생들 네. 탈레반. 네, 탈레반. 아주 독실한 그러니까. 뭐 독실하든 독실하지 않든 네. 독실한. 그건 뭐 잴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네. 근데 학생들이면 우리나라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각자 신학을 공부하면서 종교 단체에서 일하면 되지. 왜 이게 이렇게 정치 세력이 되고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역할이 있죠.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거든요. 예. 친소 정권이 흔들리니까 소련이 바로 침공을 합니다. 냉전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시구나 좋다. 소련판 베트남전을 선사해야겠다. 그래서 베트남전으로 몰고 가는 거죠. 소련판 베트남전. 아.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에서 크게 학을 띄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소련이 들어오니까 냉전 시대니까 소련을 어떻게 했으니 타격을 줘야 되니까 네. 베트남에 미국이 철수한 것처럼 소련을 철수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예. 대소 항전 전사들을 미국이 기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아프간 내부에서 아프간 내부에서는 소련이 있으니까 주로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돈을 대고 예. 무기를 대고 그 사람들이 무자헤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때 나오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죠. 오사마 빈 라덴도 그때 그 시절입니다. 1988년 알카에다가 거기서 결성이 돼요. 아, 그게 처음에 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네. 세력화된. 그럼요. 2012년에 클린턴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회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돈을 댔다.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하고 싸우고 있다. 지금. 아, 아이러니하네요. 소련을 네. 물리치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지원한 거네. 뒤에서. 그러네요. 네. 89년에 소련이 물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고 좋아했죠. 미국은 손 탁 털었습니다. 무기 네. 다 주고 스팅어 예. 미사일 같은 거 다 줬어요. 아, 예. 소련이랑 싸워라. 예, 무기 예. 다 놓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박수 쳤죠. 왜냐하면 소련판 베트남전을 만들었고 소련은 붕괴했고 예. 공산주의는 끝났고 냉전은 끝났습니다. 네. 미국의 슈퍼 파워로 등장했죠. 미국은 거칠 게 없었죠. 예.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알카에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92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정변이 또 일어납니다. 소련이 나간 다음에 네. 그래서 92년부터 96년 동안 내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 후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돌아다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군벌도 많고 또 예.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처럼 한국 사람 한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크기는 아프가니스탄의 크기는 프랑스만 해요. 예. 인구는 3,800만이니까 굉장히 작고 네. 땅이 산악지대가 75%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70%인데 뭐 75%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우리하고 산의 규모가 다릅니다. 5천에서 7천m 되는 힌두쿠시 산맥이 흘러요. 그리고 국토의 50%가 해발 2천m입니다. 완전히 산동네네요. 네. 살기 힘든 데네요. 네, 그리고 종족이 14종족이 살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파슈툰인데 네. 42%인데 이 사람들이 탈레반의 저수지예요. 탈레반을 계속 공급하는 원천인 게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파슈툰족입니다. 아, 제일 다수족, 다수족. 네. 다수, 예, 40, 반은 안 되지만. 근데 92년에서부터 96년에 내전에 들어가니까 예. 94년에 칸다하르라는 곳에서 네. 예, 군벌들이 통행서를 걷어요. 길 갈 때마다. 네네. 그리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건 이권은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자경단을 조직한 게 탈레반의 시작입니다. 원래 탈레반은 없었을 때는 누가 지배했었는데요? 그 나쁜 짓 하는 그 친구들은 이름이 그렇죠. 뭐예요? 군벌 총 듣는 놈이 다 힘셌죠. 이게 도시에 막 완전히 무력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물러간 후에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권력투쟁을 하다가 그렇죠. 집권한 세력이 군벌인데 아니, 집권은 못했어요. 이제 92년부터 96년 내전 상태예요. 그냥 서로 내전하고 네, 내전 상태인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던 상태였 그렇죠. 정부가 없고 내전 상태인데 네. 칸다하르에서는 칸다하르만이라도 좀 지키자 해서 시작한 게 자경단으로 시작한 게 탈레반이고요. 네, 네. 네. 소련이 무너지니까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로 교역로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예. 수도 카불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카불이 너무 위험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칸다하르에 보니까 안정되게 자라는 탈레반이 있고 이게 파키스탄 정보국 눈에 띕니다. 네. 얼씨구나 하고 얘네들하고 손을 잡죠. 파키스탄이? 예. 예.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참 묘한 인연인데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그은 거는 영국이에요. 네. 1893년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예. 국경을 거는데 그게 듀란드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도 전혀 그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국경 바로 파키스탄 쪽에 파슈툰 쪽이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많이 살아요. 아이고야.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파슈툰족은 1500만에서 1600만인데 네. 이쪽은 4000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모든 탈레반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파키스탄에서 네, 파키스탄도 이게 이제 골치 아프지만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탈레반을 잘 이용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 무자헤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 길렀던 무자헤딘 중에서 탈레반 학생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경단을 만들었고 자경단을 만들면서 네. 네. 그리고 이들이 신학교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전국 각지 신학교가 있으니 그 세력화가 돼가지고 정권을 96년에 잡은 겁니다. 내전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동안 파키스탄은 그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렇죠. 네, 지원했고요. 그 지원한 이유는 그 그들과 같은 민족이 파키스탄에서 많이 살고 있어서 네, 잘 이용하면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정권을 잡았는데 무너진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카에다를 숨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미국이 쳐들어갔냐 해서 얘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 보면 이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훈련 기지라든지 다 공급을 했어요. 예, 같은 왜, 조직은 왜요? 아니지만 왜요? 왜? 왜 했었냐면요. 이슬람이라는 그 동질감은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슈툰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파슈툰들은 이슬람 이전부터 오랫동안 파슈툰 왈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파슈툰 그 종족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파슈툰은 지금 탈레반의 주력 네, 민족들이죠. 주력 민족들. 예. 그렇죠. 파슈툰. 그들이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족이 평소에는 다 흩어져 살지만 그 어려움이 되면 하나는 뭉치는데 예. 이들 뭉치게 하는 하나의 그 관습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적혀지지 않는 걸로 네. 거기에 남자들의 용맹 그다음에 환대 그리고 용서 그리고 나하고 친구 된 사람 끝까지 지키는 거 그래서 사실은 탈레반이 오사마 빈라덴를 보호했던 거는 이슬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린 파슈툰 왈리에 따른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민족인 우리 종족인데,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아니지만 친구니까 친구니까 네 끝까지 보호를 한 거죠. 의리네 우리로 치면 의리. 그렇죠, 의리죠. 의리.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성들에 대한 여성들을 그 악의 화신으로 보거든요. 여성을 악의 화신으로 본다고요? 그 네. 종족의 특성이 네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하층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또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파슈툰 왈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자신들의 그 종족의 관습법과 이슬람이 교묘하게 교합이 돼가지고 네. 별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그 억압하는 거군요. 그, 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파슈툰 왈리의 파슈툰 쪽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에 전통이라서. 대한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돼서 그래서 특히 더 옳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슬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코란에 보면은 남성의 목보다 여성의 상속목이 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 남녀 성평등에 네.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데 당시 꾸란이 있었던 7세기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성은 상속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꾸란은 엄청난 개혁인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여성한테 상속권을 줬으니까. 줬으니까. 예. 그런 반이라도 줬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냥 읽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성의 상속권은 남성의 반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확대 해석합니다.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반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겠죠. 그 근본주의자, 탈레... 현대 근본주의자들이 꾸란의 정신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 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남성보다 지적인 능력이 반밖에 안 되는 이해가 할 수 있냐? 예,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꾸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고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통을 고발할 때는 증인이 4명이 있어야 돼요. 4명.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잘못했다고 고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강간을 당했는데 4명의 증인을 네 강간을 증명하려면 4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너는 간통이에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간통을 입증하려면 네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 우리 선생님을 예. 간통으로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가지고 이제 아우 네 명을 막 만들어 그러면 제가 네 명을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면 제가 무고죄로 걸려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무고죄로 어렵게 만든 겁니다. 아. 예. 이게 함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현대화 가지고 어떻게 읽냐면 어 그래 간통. 그러면은 누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네 명으로 네 증명하라 이거예요. 강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네 명을 증명합니까? 아. 증명 못하면 간통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증명 못하면 무고가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성의 잘못으로 여성의 잘못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되는 거죠. 아. 아,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맞지만 그게 간통이냐 강제였다고 주장하려면 네 명의 증인을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네.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꾸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꾸란이 이 잘 해석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자꾸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근본주의자들의 집단인 탈레반이 그래서 집권을 한동안 이제 하다가 알카에다 조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군이 들어가서 그렇죠. 9.11 때. 9.11 때. 9.11 때. 10년 네. 전이죠, 그게? 예. 네. 9.11 때 20년 전이군요, 거의. 20년입니다. 20년. 아, 20년 넘었죠. 네. 9.11 때 들어가서 미군이 장악을 했다가 이번에 진 거예요, 탈레반한테? 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튼 너무 불필요하게 끌었죠. 사실 더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IS도 예. 막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예. 못 나오는 게 있으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임무 완수하고 나왔다 이거죠. 우리가 싸이공화국은 아니다. 베트남과는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좀 뒷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9월 11일부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미 다 밝힌 상황이면 예. 9월 11일까지 철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탈레반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탈레반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구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탈출하는 분들은 왜 탈출하는 겁니까? 그 미군이 나가면 이제 우리끼리 살면 되고 대통령만 바뀌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죠. 탈레반이 미군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일 거니까. 예, 미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네. 또 미국을 위해서 뭐 NGO 활동을 했던 사람들, 통역, 예. 예. 뭐 기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뻔하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지금 뭐 이번에 그 탈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할 거다. 여성들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고 우리는 경제 재건이 목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번 탈레반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약간은 있던데 그렇게 전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절대 건가요? 믿어서는 안 되죠. 근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예. 그 경제를 재건하려면 절대적으로 국제사회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모습을 좀 바꾸기 위해서 20년 전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예. 얘기는 하지만 20년 전과 다른 건 하나 있어요. 지금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레반이 그 20년 전에는 네. 영어 하는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제사회와 소통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돼서 뭐 탈레반 2.0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네. 기본 하드웨어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 소프트웨어만 조금 바뀌었어요. 말만 잘했죠. 예. 왜냐하면 20년 전 거는 그래 20년 전이니까 잊어버리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한 행동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기네들이 통치를 했던 곳에서 여성들을 못 살게 굴었고 12살, 13살 먹은 소녀들을 강제 결혼시켰고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어린 애들을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거는?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입니다.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고 취업의 필요가 없는 거고 여성들은 쉽게 말하면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 도구, 성적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여성 혼자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거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남자가 반드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도 남자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다 가리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 생각이 안 바뀌는데 네. 여성에게 자유를 준다? 근데 딱 조건을 걸었잖아요. 샤리아의 네. 틀 안에서,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답 없이 그냥 여성에게 자유를 주겠다?
언론의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샤리아의 틀 안에서 그 샤리아라는 게 이슬람 법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예. 번역을. 예. 근데 이슬람 법이 우리 뭐 대한민국 헌법처럼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이거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들을 보시면 터키는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우디하고 다르고요. 그렇죠? 네. 네. 나라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게 이슬람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탈레반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틀 안에서 여성의 자유를 주고 언론의 자유를 준다? 믿을 수가 없죠. 조건절이 없으면 믿겠어요. 네,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말보다 사람은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행동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전에는 미군과의 전시여서 그렇고 이제는 전시가 아니니까 아, 아닙니다. 않아요? 전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 기본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기본 생각이 네. 아, 진짜 무섭네요. 미군은 거기 들어갈 때 뭘 목표라고 들어갔다가 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사실은 미국이 들어간 거는 처음 들어갈 때도 올해 쉬운 전쟁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예. 좀 길게 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0년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들어갔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테러 기지에서 완벽하게 분쇄시키는 거였죠. 테러 기지는 못 쓰게. 예.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미군이 거기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계속 탈레반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탈레반을 없애기가 어려운 게 예. 아까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파키스탄을 자유자재로 드나거려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이 2000km가 됩니다.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200군데가 넘어요. 예. 아주 험준한 산인데 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공격을 하면 불리하면은 파키스탄 넘어가 버리거든요. 미국 공격 못 하자.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마치 그 축구에서 교체 선수가 뜨듯이 또 새롭게 혈기 왕성해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신문에는 뭐 7만 8만 밖에 안 되는 탈레반을 미군이 못 이겼다. 미군이 무능력한 게 아니냐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4천만에 되는 파슈툰족이 저쪽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그 험한 지역에서. 쉽지가 않군요. 그러니까 월남전하고 비슷했네요. 그렇죠. 월남전은 더 심한 거죠,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요, 미국이? 모르고 들어간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들은 돈이 전쟁 경비가 거의 2,600조, 3,000조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전쟁 경비가 단순하게 거기 쓴 돈이 아니 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들어갈 그 상여금, 예. 가족들한테 연금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3,000점은 엄청난 거죠. 예. 그 돈을 쓰면서 더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미군이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탈레반이 이제 장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너무 부패한 군인들이 많았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이렇게 부패한 군인들이 많아서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미군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도 미군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다 그런 건지. 7월 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철수하면은 탈레반이 금방 아프간을 장악할 텐데 거기 대책이 있냐 그럴 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키운 30만 아프간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30만이 페이퍼 상에 종이 서류 상에 30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이 다 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한테 돈을 받으려면 인원수를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허수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 따르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탈레반 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네. 네. 그리고 미국이 중앙정부에다 돈을 주면은 중앙정부가 행정령을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돈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예.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받아야 될 군인들이나 하급 관료 월급은 없어지고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고 탈레반들이 꼬시죠. 너 야, 우리로 와라. 우리한테 와라. 너 안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너 우리가 월급 줄게. 무기만 넘겨라. 투항해라. 투항하죠. 근데 일반 병사들만 투항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사들 투항하기 전에 이미 사령관급에서 투항을 해버려요.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탈레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려고 그래도 이미 저를 다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무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오랫동안 중동을 취재했던 그 현지 기자들이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예. 정복에는 능하지만 네. 민사 작전 마음을 잡는 데는 서툴다. 민심은 못 잡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상 미국은 민심을 못 잡는다. 그 얘기를 아주 뼈아픈 말을 했죠. 그게 뭘까요? 지금 구도로만 보면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도 유사한데 북한에는 별도로 이제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북한이 탈레반이고 네. 남한은 이제 미국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구도인데 지금은 우리도 열심히 싸우잖아요. 네. 가끔씩 뭐 다른 토론을 합니다만.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이 또 우리 남한을 지원을 하는 구조이고 그 상황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뭐가 다르길래 그 구도가 안 만들어진 겁니까? 그럼 같은 그러니까 그 싸우는 대상이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싸울 수 있잖아요. 예. 탈레반 쪽은 안 되지 않습니까? 14개 종족이에요. 종족이 서로 다르고 네. 거기서도 뭉치지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전이 있고 자기들끼리 종족만 다른 게 언어가 달라요. 아, 언어도 달라요. 네. 그래서 와, 이제 다른 나라군요. 자기들끼리는 다른 나라 사실은 다른 나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네요, 자기들. 네. 그러니까 파슈툰 사는 파슈툰 쪽 사는 사람들은 그냥 파슈툰을 독립시키고. 예. 타직이 27%군요. 타직은 타직대로. 그다음에 하자라는 하자라 9%, 우즈벡 9%. 이 사람들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차라리 연방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되니까. 누가 통합시킨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한 나라로 그럼. 그 역사를 보면. 누가 통합을 시킨 게 아니라요. 네. 그냥 그렇게 온 겁니다. 파슈툰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 계속 싸우면서도? 네. 파슈툰이 그렇게 된 거고 다 파슈툰이 그동안 지배를 해왔어요. 네. 예, 근데 인구의 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딱 그 내륙의 중심에 딱 들어가 있어서 주위에 이제 인근의 나라들도 많이 엮여 있는데 여기서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 옆 나라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런 분석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의 큰 영향이 있습니다. 테러. 테러요? 네. 사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쉽게 발목 뺐던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의 전진기지가 돼서 예. 미국 공격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탈레반과 협의해서도 니네들 그러지 말아라. 탈레반도 그렇게 안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예. 약속을. 예. 그만큼 걱정이 됐던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탈레반의 그 험한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가 예.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여러 세속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세속 국가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단주의자들의 항쟁이 있어요.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예. 극단주의. 예. 그러니까 예. 타지키스탄 뭐 예. 이런 나라들 예. 있잖아요. 예. 스탄 나라들. 예. 예. 그걸 다 넘겨뜨리고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극단주의 세력들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다 있어요. 그럼요. 예. 페르가나 쪽, 아하. 페르가나 계곡 쪽으로 해가지고 쭉 있고 그게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져요. 각 나라마다 고민인 거죠. 파키스탄은 탈레반을 그동안 잘 갖고 놀았지만 이제부터는 네. 고민이 되는 게 그동안 미국과 같이 손잡았었는데 미국이 네.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파키스탄은 오롯이 혼자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네. 파키스탄 내에도 극단주의 탈레반들이 있어요. 파키스탄 예. 탈레반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또 파키스탄의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아, 아프가니스탄하고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하고 그렇죠. 손잡고 네. 하는 거 아닐까? 네. 아. 그리고 인도도 걱정입니다. 인도는 카슈미르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슈미르는 네. 무슬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파키스탄을 가는 게 맞는데 종교, 네. 종교적으로는 예. 인도가 잡고 있잖아요. 인도의 가장 큰 고민은 탈레반이 카슈미르에 있는 무슬림들과 손잡고 뭐라도 하기 시작하면 인도로서는 최악의 악몽이죠. 아,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좁은 길이 있더라고요. 좁은. 네, 그게 와한해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영국과 러시아가 19세기에 만든 겁니다. 서로 아. 안 부딪히려고 그레이트 게임 할 때. 아, 서로 안 부딪히게 하려고. 예, 우리 막 38선처럼 아. 미소가 이렇게 네, 한국을 네.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것처럼 네. 그렇게 갈라놓은 건데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들 왜 우리 무슬림 형제들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중국한테 하면 중국도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급기야 아주 급하게 텐진 천진에서 탈레반 대표들과 왕위가 만나 가지고 네. 서로 잘 지내자고 한 겁니다.
주변국들의 고민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탈레반이 미국이랑 싸우느라고 네. 정신이 없어서 네. 그냥 조용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미국도 없어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자 다음에 우리 뭐 하고 놀까 이제 이렇게 하면 각종 여러 가지 우려한 것들이 쏟아지니까 다들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나올 때 네. 이 주변 국가들도 이 미국과 탈레반의 그 평화협정에 네. 같이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다 거부를 했거든요. 왜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한테 이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은 빠지는 게 속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그동안 꽉꽉 혼자 알았는데 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생을 하지? 나 나가면 니네들 알아서 하고 나가라고 그러니 나가버리니까. 네. 정말 제가 좀 웃었던 게 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처음에. 네. 나간다니까 또 그렇게 미국을 비판을 해요. 들어올 때는 왜 비판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 주권국가 침범하냐? 나갈 때는 왜? 어떻게? 나갈 때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냐 이거죠. 근데 또 속으로는 또 중국은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그렇게 쉬는 미군이 바로 문 앞에서 있다가 나가졌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좋은데. 아.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었죠. 있으니까. 네, 언제든 이게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하나의 라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 6개국, 네, 예, 인도까지 7개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러시아까지 하면 8개국입니다. 다시는 러시아는 왜 걸려 있어요, 러시아? 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세력권이니까요. 러시아는 국경을 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는 중국, 파키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입니다. 네. 여섯 나라인데 여섯 나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이고 국경을 예. 대고 있지 않지만 영향을 받는 나라가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죠. 아, 그렇게 거기도 네. 다 관할권에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 미국하고 탈레반은 뭔가 협정을 하고 미국이 빠져나간 거예요? 원래는 협정했죠. 빠졌죠. 네, 그 아마 지금 협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트럼프 정부 때 한. 트럼프 정부 때 했고 협정이죠. 바이든 정부가 그냥 그 계속 연장해서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거를 할 거라고는 아마 탈레반도 좀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한테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시작한 그런 트럼프예요. 아, 철수를 시작한 거. 네, 네, 트럼프 시작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오히려 반박하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아들 딸들을 거기서 죽게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뺐는데. 뺀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그 팀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뺄 때 빼더라도 네. 정리를 좀 하고 빼야 되는 거다. 뺐었으면은 이렇게 욕을 안 먹었을 텐데 막 비행기 사람 떨어지고 그 예. 아비 교환이 되니까 예. 미국 민심이 확 돌아선 거죠. 뭘 한 거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크 밀리 합참원장도 2,500명 정도는 남겨두고 탈레반과 협정이 끝난 다음에 협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남겨두고 천천히 빼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뺀 거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탈레반의 무슨 이제 금융 동결 같은 조치도 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미국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뭘 아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뭘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액션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해야 돼요? 아마도 이제 뭐 전격적인 개입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국가들의 특징은 여론의 압력이 오면 특히 예. 뭐 탈레반이 여성들에 대해서 소수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면 국제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서구 선진국이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탈레반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뭐 군사 제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탈레반에 투항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카불 북쪽에서는. 예. 근데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서 누군가 어떤 나라가 뒤에서 무기를 대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한다면 탈레반의 귀찮은 존재로 나오면서 내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죠. 야, 탈레반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세력이 더 공고해져요. 지금 이제 막 집권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자기들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테러의 위험 그런 게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벌써 뭐 알카이다는 행복해가지고 뭐 축전 보내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면 오사마 빈라덴을 따랐던 알카이다가 이 탈레반이 있는 지역에 적어도 600에서 800명은 알카이다 살아 있고요.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예. IS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죠.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마약 뭐, 마약이요? 마약? 예. 마약 무슨 일 벌어져요? 세계 최대의 양귀비 자생지입니다. 예. 아프가니스탄은 손을 아. 안 대도 양귀비가 알아서 자라요. 그래서 국민의 아, 국민의 수입의 80에서 90% 되는 국민들이 양귀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공해서 마약으로 수출해요? 네. 아. 세계 마약시장의 87%인 걸 차지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거야 뭐 국가가 특산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보죠. 그래서 그게 못 나오게 막아야 돼서 사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걸 불지르고 그다음에 대체 농작물 교육하고 그랬는데 예.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도 그치. 처음 집권했을 때는 마약 근절 했어요. 네. 근데 돈이 되는데요. 아... 결국엔 이 마약 때문에 탈레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 이게 엄청난 자금줄이 있는 거네요, 거기. 그렇죠. 엄청난 자금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마약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으로 가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고민이죠. 이걸 막아야 되니까 국경을 네. 못 나오게. 그래서 이제 이 테러와 마약과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여성 인권 문제 네, 네. 예,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 현재로서는 여성 인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 소수자 인권과 여성 인권. 미국이 금융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프간에 대해서? 일단 달러를 막았어요. 달러를 못 쓰게. 그 말은 아, 그래. 이란 제재하는 거랑 똑같이 북한 네. 제재하는 거랑 똑같이.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이 지지했던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은행의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달러를 다 못 쓰게 막았고요. 이번에 빠져나오면서. 네 그리고 예. 그 도망 나온 대통령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챙겨 나온 것도 좋게 얘기하면 탈레반한테 돈을 안 남기고 갖고 오겠다라는 명분으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탈레반의 돈줄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예. 그래야지 뭔가 재기의 벨판이 되지 않습니까 공격에 예. 예. 그래서 금융 제재는 갈 건데 근데 지금까지 금융 제재나 경제 제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미국이 빠졌을 때 많은 그 중동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예. 이제 미국 또 이제 경제 제재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죠? 돈줄을 막는데? 다른 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루트들이. 그러니까 이란 제재했지만 이란이 안 망했잖아요. 망하지는 않는데 대단히 힘들지는 않겠습니까? 힘든데 정권은 안 힘들어요. 국민들이 더 힘든 거죠. 아, 오히려. 네. 아. 정권들은 아무튼 어떻게든지 살아요. 근데 국민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미국에 좀 미국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미국 나오면 미국의 특징이 군사 제재 안 되면 경제 제재고 경제 제재로 가는데 경제 제재가 정권을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예. 근데 경제 제재가 저는 한번 바꾼 적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제재는 아니고 석유 값을 안 올려가지고 사실은 78년, 79년에 이란에 친미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오페크 유가 때문에 무너진 건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대놓고 제재를 했을 때 무너지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죠. 아. 이 혹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이 그 뭐 신장 위구르 문제도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협력해 협력 좀 하자 네가 재건을 도와줄게 하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히토류도 도와준다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세력을 확대해요. 만약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미국하고의 뭐 중국하고 하여튼 뭐 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요. 중국이 지금 탈레반을 대하는 태도가 20년 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20년 전에는 중국이 대사관을 폐쇄했고요. 네.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강경했군요. 네, 네. 20년 전에 탈레반 정권을 인정한 나라는 딱 세 나라입니다. 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 아랍에미리트예요. 아, 딱 중동 국가들만 그랬던 거네. 세 나라만 인정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폐쇄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두 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리튬. 리튬. 아,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 예. 아 리튬이 그렇게 많아요? 네. 아. 두 번째는 석유. 석유도 많아요. 석유 2010년에 미국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북쪽에 타지키스탄하고 만나는 지역,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있는 지역에 페르시아만 석유의 3분의 1이 있답니다. 와. 외장량이.
뭐 개발도 아니, 개발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거기는. 그거 펜서 쓰지 왜 저렇게 싸우고 우리는 그거 아니 그 거기는 리튬도 많고 석유도 있고 심지어 양귀비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접근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필요하니까 네 그럼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중국의 작전은 그게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작전 그래 그렇게. 그게 예. 아프가니스탄도 리튬 양귀비 석유 석유는 아직 개발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거 팔아서 생필품 사야 되는데 네. 그럼 그거 팔아서 달러를 받아야 달러를 가지고 한국산 TV도 사고 하는데, 중국산 그렇죠. 뭐 뭐도 사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러를 동결시킨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네. 금융거래 하지 마 네. 중국에서 하면 되겠네. 중국에서. 그러면 그 금융 거래를 못하면 물물 교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양귀비랑 무슨 빵이랑 바꿔야 되는데 어느 나라 빵이랑 바꿔 올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중국이 또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러시아 이권과 결부됐을 때 러시아가 참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근데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자기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이요. 중앙아시아에서 남아시아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석유 파이프라인, 전력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사회가도 관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함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지지를 받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도 러시아는 확실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의를 할 수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예. 중국이 러시아의 이권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건드리는 것은 러시아는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군요. 중국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그쪽과 친밀해지는 것도 러시아가 막을 것이다. 네, 러시아가 절대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중국도 그래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좋게 보지 않으면. 러시아가 뭘 하겠어요? 또 미국처럼 쳐들어왔다가 한 20년 고생하다가 또 나가겠지. 그런데요, 러시아가 굉장히 큰 군사 기지가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있는 타지키스탄에 있거든요. 러시아의 군사 기지가요? 네. 네. 네, 러시아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못한 군사적인 행동을 러시아가 하면 될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쉽게 군사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뭐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니까요. 어떡하냐 거기 그 나라는 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냥.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네. 이게 사통팔달이거든요. 네, 예. 다 뚫려 있고 하니까요. 네, 내륙 국가고. 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그 나라의 좀 항쟁 정신을 높게 보려면 뭐 제국의 무덤이라고 그러지만 영국도 예, 예. 제대로 힘 못 썼고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근대 와서 하는 얘기고요. 그 전에 예. 보면 알렉산더가 여기를 지배를 했죠. 예. 징기스탄도 들어왔죠. 팀으로 들어왔죠. 바브로 들어왔죠. 여기 정복이 고속도로거든요. 여기를 장악해야 중앙아시아를 네. 다 잡을 수 있다. 네, 정복자 고속도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안죠. 근데 구조는 알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극이겠네요. 그 안에서는 또 이제 탈라반의 율법을 적용할 거고 탄압받는 계층이 있을 거고. 또 미국에 협조했던 쪽에든 또 이제 처형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겠죠?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가오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잡아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떠나는 사람 다 떠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예. 가는 길마다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외국인만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동안 예. 해온 걸 보면은 예.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쫓겨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 협조를 했던 자국민이라는 건 매국노 우리 입장에서는 친일파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처단하자 그거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거나 탈레반이 그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 잡아내려고 하는거나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런데 탈레반이 대표하는 파슈툰이 아프가니스탄에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반도 안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예. 가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그런 면에서 뭐 인권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탈레반은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 꽤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예. 근데 그거와는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탈레반은 민족주의자나 독립운동이 아니고 비탈레반 쪽, 반 그 그 비파시즘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압제자예요. 아, 그 종족이 아닌 네. 소수 종족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종교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쉬아파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하면서 무슬림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죽이고 세금을 걷었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교 이 사람들 외에는 신자가 아니거든요. 특히 시아파들은. 그러니까 800만이 되는 하자라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타직은 또 순니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도 학살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들에게 협조하던 미국에게 협조하던 민족이 우리 나와 다른 민족인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당연히. 지금 뭐 사실 싸우는 게 다 다른 민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도망간 대통령만 파슈툰이죠. 도망간 대통령은 파슈툰이었습니다. 네. 그 파슈툰이라는 종족의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파슈툰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파슈툰 니네끼리 독립하는 게 차라리 그랬다면은 잘 나겠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비파슈툰까지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한다라는 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냥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큰 나라 만들어서 사는 게 좋아가 아닌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싸울 거면 작은 나라로 그냥 따로 사는 게 서로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언어도 다른다는 게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예. 또 반대쪽 측면에서 보면 특정 민족 탄압이 되니까 네. 그것도 참 뭐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 네.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덕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